아이를 키울 때 생기는 고민은 뭘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출근해야 하는데 혼자 있을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가 아닐까요? 그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강서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맞벌이나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. 이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.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용 대상과 시간,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정부 지원의 기준도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. 정부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.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연락 주세요.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민과 슬픔을 나누면 간이 된다고 하죠. 여러분의 아이 돌봄 고민도 강서구와 함께 나눠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!